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들, 로망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넘쳐라. 회자와 저소득층의 역학자를 소득주도 성향은 맹백한 허구입니다. 뭐가 달라졌어요? 이런 특혜는 그대로 남겨두고, 먼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기하였습니다. 각당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다친 붉은 깃발 복귀 비상경제 협치회의를 폐지하였습니다. 제가 지금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붉은 깃발 비상경제 어떻게 입법부 수장께서 블루하우스 스피커를 자처하십니까?